열왕기하 7장입니다. 3절에 성문 어귀에 문둥이 네 사람 있더니 서로 말하되 우리 어찌 여기 앉아 죽기를 기다리랴. 우리가 성에 들어가오자 할지라 성중은 주리니 거기서 죽을 것이요 여기 앉아 있어도 죽을지라. 그런지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께 항복하자. 저희 우리 살려두면 살리니 우리 죽이면 죽을 따름이라 하고. 예, 문둥이 네 명이 사마리아 성문 어귀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둥이 계곡에 살다가 무슨 일이 났는지 기근이 오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러 온 아람 군대가 사방에 있었기 때문에 밖에 농사지를 못 가니까 자연히 한해두해 가면 굶주려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문둥이 네 명, 문둥이 계곡에 살다가 전에는 가족들이 음식도 갖다 주고 또잘 인사도 하고 했는데 아예 음식이 떨어지니까 가족들도 나타나질 않습니다. 성문 어귀까지 와서 행여나 오늘 뭐 아들이나 딸이 음식 가져오지 않을까 그렇게 기다리도 성중에 주는 누가 가져올 사람이 없는 거죠. 앉아 있다가 어느 날 도달해서 그들이 생각을 한 것입니다. 우리 어찌하여 여기 앉아 죽기를 기다리랴. 우리 성에 들어가지 할지 성주원 주님 죽을 거 여기서 죽을지라 차라리 아람 군대께 항복하자. 갖지 못했던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세계가 바로 이렇습니다. 우리가 모든 게잘 된다면 그냥 신앙 없이 그냥 살겠죠. 어려움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아람 진으로 이제 문둥이 네 명이 가려고 할 때. 하나님 그들 속에 역사를 해서 아람 진으로 막 황혼에 일어나 걸어가는데 하나님 그들의 발굽 소리를 큰 병거 소리, 군대들의 함성 소리, 말 소리로 들리게 하니까 아람 군인들이 야, 이게 뭔 소리야? 나서 보니 캄캄한데, 밖이. 막그 병거 소리 나니까 아, 그 중에 누가 하나가 이스라엘 왕이 햇사람이나 아니면 애굽 사람에게 이야기해서 그 군대가 오는 거다 싶으면 뒤도 안 들어 도망을 갔습니다. 그래서 가보니까 이제 아람 진에 가보니까 저녁 식사 다 차려놓고 정말 꿈 같았겠죠. 이게 너무 오래 굶었던 그들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걸 봤습니다. 하나님은 이 이야기에서 성전 어귀에 앉아있지 못하도록 아람진을 향해 가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아람진을 갔을 때 하나님 어떻게 도우시는 것을 그들로 경험하게 하는 귀한 일을 지금 하고 계신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사는 동안에 하나님 때때로 우리에게 환난도 주시고 고난도 어려움을 주시는데 그런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시느냐 하면은 우리가 가진 그 방법 말고 새로운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일어나도록 만드는 것이죠. 저도 이제서 1962년인데 1960년 그해에 저는 인간적으로 가장 어려우고 절망적인 일만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내 삶을 벗어나서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달려가기를 시작했는데 그때 하나님께 정말 이 문둥이 네 명이 큰 은혜고 복을 입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놀랍게 일한 그 사실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그런 일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가까이 나오기 위해서 어려움도 주고 고난도 주어서 하나님 믿는 믿음에 왔을 때 양식이 풍성했던 것처럼 그런 복을 받도록 하나님 일을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삶에서 어려우면 아,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시지요 하나님 그렇게 말하지 말고 하나님, 이건 하나님 더 가까이 오라고 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가까이 갈때날 도우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정말 그 문둥이 네 명이 아람진을 향해 가는 동안에 꿈에도 그리던 음식이 잔뜩 차려져 있는 그 텐트 안에 들어가서 그들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결국 하나님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살리는 이런 놀라운 일을 하시는 것인데, 하나님 우리 속에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더니 끊는데 우리 인간 방법 안에 숨어 있어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은데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끌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방법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담대히 달려나간다면 하나님 크고 놀랍게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